안녕하세요, 송기지입니다. 저번에 강의 뛰어차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넘어차기를 강의를 알려주겠습니다. 그럼 재밌게 한번 보세요. 넘어차기가 뭘까요? 넘어차기란 넘어져서 차는 거예요.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넘어져서 차는 게 아니고요. 넘어차기는 손을 짚고 타점을 높이기 위한 공격입니다. 저 같은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아주 유리하겠죠.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넘어차기랍니다. 끝. 초보자분들께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?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. 처음에 넘어차기는 일단 공을 버려요. 일단 공 버려요. 공 버리고 이렇게 니은자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. 손을 씻고 땅에. 그리고 여기서 오른발을 차는 연습부터 먼저 해주세요. 아주 훌륭하네요. 다시 한번. 이게 된다 하면 이 타깃기를 두고 똑같이 그 자세에서 공을 내려 찍는다. 다시 내려 꽂는다. 또 질문이 있을 거예요. 맞는 부위는 어디예요? 라고 질문이 있을 거예요. 또 맞는 부위는 예, 반발등 여기 이쪽 면 이쪽면을 맞춰고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원리예요. 브릿지 원리. 이 원리입니다. 하고 이렇게 두어. 이 원리입니다. 이렇게 찍는 연습을 해줘요. 이렇게 차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타격기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. 한 머리 이 정도. 이 타격기를 높인 후에 왼발을 띄어주는 연습을 해줄 거예요. 이렇게 떠줘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야 오른발을 차서 떨어질 수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점프를 두 발 동시에 하고 이런 느낌을 채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상체랑 시선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점. 이런 식으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호!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확한 시선 처리해서 찍는 연습을 해줄게요. 일단 이 동작까지 완성하시면 60%는 성공하시는 겁니다.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남은 40% 알려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